지리산 자락 하늘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해 오르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뭔가 찾고 있나 봅니다. 아이고야, 이게? 여기 밑에 있는데 밑에 가서 볼게요. 저 절벽 아래로 내려가신다고요? 네, 내려가야죠. 그러면 안 내려가고 어떻게 땁니까, 이것도? 고추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왕 버섯이죠. 아무나 못 먹는 게. 우선 안전하게 장비부터 챙겨야겠죠. 나무에 단단하게 묶은 줄을 몸에 고정시킨 다음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군요. 발 아래가 벼랑 끝. 줄 하나에 생명을 건 아슬아슬한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절벽에만 숨어 사는 녀석들.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걸까요? 돌에 붙은 기라고 해서 기차를 속에다 서기 입었어. 얇은 종이장처럼 생긴 이 서기는 흔히 버섯이라고 부르지만 지의류 일종으로 버섯과 이끼의 중간쯤 된다는데요. 해발 700m 이상 높은 산 바위에 바짝 붙어 수십 년 세월을 견디며 자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나죠. 뭐 한 30년. 30년? 예. 예예. 1년에 1mm 내지 2mm 자란다 하거든요. 절벽 아래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내내 애가 탑니다. 이 내려와야 마음이 편하죠. 안도감 생기고 후에 쳐다보면 아이고 다음에는 또 안 와야겠다. 바위에 붙어 사는 서기처럼 산에 오를 때면 부부가 늘 함께 납니다. 같이 안 다니면은 제가 불안하죠. 이 사람이 또 도시로 나갈까 싶어서 산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저는 나갈 생각 1도 없거든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같이 다녀 빨리. 좀 쉬었다가 상투에 수염까지. 범상치 않은 외모 덕분에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지요. 아, 그럼 장가 가서 어른이 됐으면 상투를 틀어야지.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투도 안 틀고 장가를 가더라고. 희한한 사람 시대예요. 요건 제 입할 수도 없고 또 카이도 잘 안 들어요 요즘. 아유. 아, 처음에 이제 저는 괜찮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뭐냐 이방인 내신이 막 했으면서 수염도 몇 가닥 안 난데 그런다고 나보고 잘 때 신랑 잘 때 막 싹 밀으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른다 하면 이제 제가 더 서운할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이제 여기 모습에 이제 익숙하니까. 외모도 성격도 다르지만 지리산에서 나하고 자란 부부는 산 좋아하는 것만큼은 천생연분이랍니다. 오늘 이것밖에 못 떴다. 이거라도 어디요? 고생 많았어요. 이게 돌이거든요. 이렇게 바위에 붙어 있는데 한 만져보시라니 그냥 보면 잘 몰라요. 돌을 감싸고 거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돌을 감싸면서 이제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서기는 손질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겉면에 붙어 있는 돌과
이물질을 꼼꼼하게 떼어낸 다음 망에 담아 흐르는 물에 빨래하듯 치댑니다. 50년 동안 모욕도 안 했으니 이번에 모욕 제대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검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씻어야 한다죠. 옛날 어르신들도 이렇게 해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는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명기리만 써요. 이걸 제사 때 칠산 옆쪽에 꼭 있어야 될 음식. 서기는 들기름과 마늘만 넣고 볶습니다. 평소에는 맛보기 힘들지만 명절이나 제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죠. 이제 친정 아버지가 산에 가면 이제 많이도 못 사니까 조금 해갖고 오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막 밖에 못 먹으니까 형제들이 막 그거 서로 먹으려고. 담백하면서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계속 서기만 찾게 된다는군요. 행복하죠, 그지? 여기서 아니면 이걸 어디서 먹어봐야 해. 이 산골에 잘 들어왔지. 이런 산골에 들어왔으니 이런 맛 보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지. 멋있어, 이제. 상에 오르는 순간 젓가락 전쟁을 부르던 귀한 서기 볶음입니다. 서기를 듬뿍 넣고 전을 부치는 건 쉽게 엄두내기 힘든 음식이죠. 고향 돌아와 사니 이런 호사도 누린다 싶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이 꽤나 멀고 험했답니다. 아, 오갈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고향 말고는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둘째가 27살인데 걔 젖 먹을 때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분유값이 없을 정도로. 돼지 저금통 탈탈 터니까 25,0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러니까 계곡에 이제 일주일 그 기저귀 모아놨다가 계곡 가서 계곡 막 한 번씩 빨고. 그때 몇 살 때였어요? 그때 무슨 27, 28 정도 됐네요. 돌아보면 한순간도 쉬운 게 없었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리는 위험도 감수할 만큼 절박했죠.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들 안 딸 거 아닙니까? 안 따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죠. 표고나 송이로 따라고 이제 계절별로 가는 사람인데 나는 이 지형을 모르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인만 찾다 보니까 서기가 있는 거예요. 서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기에 이제 매력에 빠져서 이제 지금까지 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잘 맞지 않아 삐걱거리면서도 잡은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지요. 첫인상은 별로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키도 작아, 눈꼬리도 찢어졌어, 산적도목 같이 생겼더라고요. 야,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하고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하나, 둘, 셋. 노. 나도 콜. 몇 점? 몇 점? 78점. 78점. 뭐 100점은 못 주겠어요? 네? 만족하세요, 78점. 78점이면 만족하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누가 엉망금을 준다고 도시로 뭐 나가서 뭐 아파트를 줄게 뭐 해도 저는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압력 소단에서 뭉근하게 익은 이 서기 백숙처럼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어온 부부는 조금씩 서로를 닮아갑니다. 이렇게 웃으며 마주앉아 좋은 음식 나눌 수 있으니 이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산을 같이 붙어 있는 게 최고고.
대상이 없어요. 뭐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이제.